상하수도 디자인 게임은 다른 게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 사실은 비슷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어떤 도로나 교통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하수도 역시도 교통 물류죠. 단지 도로 대신에 파이프를 이용하고 그리고 차 대신에 상수나 하수가 지난다는 게 다를 뿐이지 일반적인 도로망, 교통물류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작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하수도에 특히 하수, 생활하수와 농축산 폐수에 의한 어떤 바다 환경의 어떤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걸 이제 백화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수처리를 특히 상수처리와 하수처리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환경 파괴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게임의 주제이고 이것은 그 모형은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형은 역시 또 구글입니다. 이번에는 구글 아니면 MIT죠. 구글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벌써 한 2년 전입니다만은 딥마인드 AI를 이용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거의 뭐 30% 이상 줄였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메커니즘, 전력 소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글의 딥마인드가 적용했던 AI 메커니즘,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주도에서 생활 하수를 줄이고 처리 비용을 줄이고 또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이 게임의 주제입니다.